오지, 자, 어법 속 판단 문제. Who is a content creator? About traditional Korean food. 요리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 대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다. 뭐 유튜브 같아 하는 거한 친구라 말이죠. She posts her video clips about making and eating Korean food. 오케이. 자, 그래서 뭐 about 틀릴 이유 별로 없고요. 뭐뭐에 대한 이란 뜻이고. 그다음에 뭐 요건 그녀가 인터넷 같은 데 올린단 말이죠. She posts her video clips. 그녀의 비디오 짧은 비디오 같은 것들을 뭐에 대한 about making and eating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에 대한 자 요거는 이제 전치사 뒤에 동명사 그다음 특히 eating의 형태도 이렇게 원형이 오면 안 되고 똑같이 and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과 먹는 것이란 동명사 형태 전치사 뒤에 목적어죠 뭐 이상 없고요 그다음에 봅시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 she became a content creator 그녀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었다. She had gotten 20,000 views on her first video clip on web, YouTube. 유튜브 말이에요. 그래서 그녀가 뭐, 근데 뭐 여기에 after가 아닐까요? After 같은 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는 여기 과거 시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대과거 시제 문제 있는지 없는지 C에서 살펴보면 그녀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뭐한 뒤에 그녀가 2만 뷰 그녀의 첫 번째 비디오 클립 어디에서? 위튜브에서 그녀의 첫 번째 비디오에 2만 뷰를 달성한 이후에 became a content creator 됐다 하면 되니까 뭐 여기에 2만 뷰를 달성한 게더 과거겠죠. 대과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과거에 컨텐트 크리에이터가 됐다는 거니까 C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. 여기에 비포만 아니라면. 여기 만약 비포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한게더 과거니까 after she had gotten 했고 여기 became 뭐 여기에 after만 들어가면 별 문제 없고요. 이렇게 계속해서 D 부분 보면요. 이렇게 볼까요? Her favorite part of her job is sharing that is special about Korean food with many people around the world. 이렇게 돼 있는데요. 그녀의 일, 뭐,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일 중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공유하는 것이다. 공유하는 것이라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what이 좋겠죠. 왜 그러냐면 what is special about Korean food? 그래서 한국 음식에 어떤 점이 무엇이 특별한지를 공유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what이 들어간다. 물어봤겠죠 사람들이 뭐 위튜브에 하는 사람들이 아 한국 음식 뭐가 그렇게 특별해? 직접 물으면 what is special about Korean food?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법은 이 간접 의문문인데요. 이게 이제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볼 때도 what is special about Korean food? 그러면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되었을 때도 어순이 똑같이 What is special about Korean food?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그러니까 D가 틀린 거 What으로 바꿔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She is planning 그녀가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To write a cookbook on Korean food on 대신에 about 써도 별 문제 없고요. 그녀가 요리책을 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뭐에 대한? Korean food에 대한 오케이.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플랜이 원트처럼 투두만 좋아한다는 거니까 아무 이상이 없죠.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친구가 틀리게 되었죠. 오케이.